그럼 이제 이런 폐질환 환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 받게 됐다.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70, 80, 90 되시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폐질환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막 노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아직도 산재 신청 건수를 보면은 정말 1년에 뭐 몇백 건이 안될 정도로 폐암 환자나 폐질환 환자 숫자에 비하면은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산재 신청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직업성 암 환자를 찾기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 제가 볼때 의무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의무.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가가 그렇게 이렇게 폐질환 환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거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로복지공단이 이건 먼저 하는 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들 때문에 산재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 보상해 줘야 될걸 기업의 산재보험료를 걷어서 산재 환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산재 환자들의 어떤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이런 거에서 공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단은 기금을 정말 직업성 암 환자, 숨어있는, 아직도 자기가 업무상 질병 때문인지 모르고 있는 그분들을 찾아내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근로자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해 물질이나 파란 물질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나중에 폐암에 걸릴 때라도 이거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자료 찾고 요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게끔 아예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 물질, 파란 물질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사업주한테 그 데이터를 다 전자식으로 받아서 다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입력해서 근로자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자연스럽게 그 정보가 다갈수 있게끔 이런 국가적 관리 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파란 물질 노출에 따른 근로자들 건강 악화, 아직도 우리나라 파란 물질은 수천 수백 가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통계를 계속 의존하고 있고 외국의 연구 자료만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작업 환경과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무 기간, 시간도 다 다르고. 그럼 우리도 돈을 투자해서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 역학 조사, 여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게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빈약하고 미비한 것 같아요. 이런 점도, 많이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직업성 암 인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추적의 원칙을, 무슨 근골격 질병은 어떤 뭐, 중량 직업 작업 환경에서 3년이면 3년 이상 걸리면 무조건 음성 질병 인정해준다. 이런 추적의 원칙을 도입하거든요. 직업성 암도 제가 볼 때는 좀더 넓게 추적의 원칙을 적용해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좀, 완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폐질환 자체가 안 오게끔, 폐질환 환자 자체가 안 오게끔, 기업은 일단 발암 물질을 최소화 사용하고, 발암성이 없는 물질로 대체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히 중소사업장은 아직도 엄청 이어가거든요. 거기에 무조건 사업주 니보고 해라 하지 말고, 국가가 과감한 선제적 기금을 써서 그 폐질환을 막을 수 있는 작업 환경 개선에 좀 정부 자금을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그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유해 작업 있잖아요. 유해 작업인데 그 기업이 이 상시적으로 이 작업 꼭 해야 돼. 이런 작업은 만큼은 좀 도급을 안 하는. 왜냐하면은 중대재해도 그렇고, 이런 발암물질 취급되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요즘은 도급, 정말 해로운 작업은 다 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단 도급을 주면은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남의 사업장이기, 남의 사업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유해 작업은 이제는 조금 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이거든요. 판정회에 이제 참석하다 보면은, 아직도 탄광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산재 신청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처음에는 진폐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산재 신청을 이제 많이 하다가, 최근에 가보면은 전부 다 그분들이 근골격계 질병을 신청해요. 근데 신청의 상병을 보니까 한 명이 근골격계 질병을 20개, 30개, 최고 40개까지 신청한 걸 봤어요. 40개면은 목, 팔, 다리, 무릎, 고관절, 뭐 관절 있는 부위는 다 병이 있을 만큼 다 산재 신청을 30, 40개 상병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한테서 상병이 30, 40개가 나올 수 있냐고요. 그것도 다 산재로 이렇게.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플 때 그때 왜 산재 신청 안 하고 이제 지금 올까요? 여러 가지 뭐다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산재 신청이 많이 은폐되어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한 번씩 해요. 근로자들 이렇게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산재 신청으로 하려면은 진짜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거나 도저히 아파서 더 이상 근무 못 하거나 이 지경이 돼야지 산재 신청하지. 웬만한 병이나 아픈 거 가지고는 회사를 상대로 저 산재 신청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는 회사의 눈치를 본다는 거고, 산재 신청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권리잖아요. 자기는 아프게 하면 회사가 잘못한 건데, 예? 자기 아픈 사람이 제가 죄인인 것처럼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즉,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근대적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서는 어느 누구도 산재 신청을 쉽게 못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문제다. 이게 안 바뀌고서는 우리는 절대 선진국으로 아무리 우리가 3만 불, 4만 불 뜯어도 한 발짝으로 그 돈만 많이 버는 거지 우리 민주주의 수준은 하나도 증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 민주주의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고 그 첫걸음이 누구나 아프면 힘들면은 산재 신청을 할수 있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평생을 또 탄광에서 제철소에서 뭐 채석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오늘 제 방송이 그분들과 또 그분들을 지켜보고 또 간병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고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현 농사였습니다.